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조커화는 부하 한 명을 얻었었는데 하지만 권총은 달랑 한 자루였었죠. 하여 이놈은 자신이 권총을 먼저 그만 알고 있는 무덤에다가 이 땅을 파고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이 부하 놈한테도 권총을 챙겨주느라고 혼자서 운남성으로 다시 찾아갔답니다. 조커화는 여기 원산이란 곳에까지 찾아가서 또 한 자루의 권총을 구하게 되었다는데요. 네, 이놈이 권총우는 짱쥔보다는 아주 좋은 편이었죠. 짱쥔은 무기상 누님들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권총 그림자도 구경을 못했는데 말입니다. 하여 이 새로 구입한 오사시 권총에다가 탄약 6발을 모두 다 장전한 채로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때는 2005년 10월 16일 오후 6시 50분이었죠. 여기서 제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요. 조커화 이놈은 이미 자신이 총기가 발각되어서 두 번이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웬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경을 잘 써서 이 잘 감싸서 갖고 다닐 텐데. 네, 하지만 이놈은 달랐답니다. 조커화는 아주 당당하게 이 권총을 허리춤에다 다 차고는 안전검사를 받으러 갔답니다. 그러자 이 안전검사 경찰들은 얼마나 억울했겠나요? 이거 뭐야? 어? 이거 권총 아니야 이거? 아니 권총을 이리도 당당하게 허리춤에 차고서 안전검사 받으러 나온다고? 야 이놈이 이거 우리를 안전 뭐 밥으로 보는데 이놈 잡아쳐 넣어라! 네, 사실 이 시기에 이 기차역에서 안전검사는 그렇게 엄격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날강도 놈들은 그 큰 자동 소총도 이 트렁크 안에다가 잘 은폐시켜서 이 갖고 다녔었는데요. 조커화 이놈은 이러한 데서는 아주 무식했었죠. 하지만 요번에 이놈은 이 경찰들한테 반항도 하지 않았고 좋게 좋게 협조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표현이 좋다고 칭찬까지 받으면서 1심에서 3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되는데요. 오케이! 3년이면 뭐 까짓거 3년 살다 오면 되지 뭐. 그러자 조커화는 또 시원시원하게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그냥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이때 이놈이 확실하게 찍힌 사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랍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이었죠. 이게 바로 이놈이 세 번째로 감옥살이를 하러 들어갈 때 남긴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무뚝뚝하고 센스 없는 이놈이 유일하게 남겨진 사진이죠. 하지만 이때까지 조커화는 그냥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죄명밖에 없었던지라 감옥에서는 크게 신경도 안 썼답니다. 썩 나중에 되어서야 그 헤드샷만 날리고 다니던 중국 최고 현상금 날강도가 우리 감옥에 있었던 조커화였었니? 라고 그 감옥의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던 거죠. 그리고 이 부랴부랴 그때 감옥으로 들어올 때 이 남겨진 사진으로 수배령을 만든 거랍니다. 하지만 그건 또 나중의 얘기고요. 감옥 안에서의 조커화는 아주 그냥 조용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를 딱히 건드리는 놈도 없었고 그도 뭐 다른 사람을 부려먹으려는 생각도 없었고요. 만약 다른 나강도였다면 만약 감옥에 잡히게 되었으면 뭐 아주 불편하겠다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조커화 이놈은 왠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 감옥 안은 그래도 이놈이 맨날 이 먹고 자고 싸고 뭐 생활해왔던 묘지 무덤보다는 낫지 않았을까요? 감옥 안에는 보통 공짜로 나오는 콩밥이 있고 거기에다가 돈을 좀 추가하게 되면 이 요리를 좀 더 맛있는 걸로 시킬 수도 있답니다. 보통 수감자들은 가끔씩 뭐 돈을 추가하여 고기 부치라도 좀 먹거든요. 하지만 이 지독한 조커화 이놈은 3년 동안 맨날 공짜밥만 먹고 요리를 추가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쪼잔함이 극치였죠. 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2008년 4월 조커화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에? 또 한 놈도 찾아온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조커화의 부하 놈은 3년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점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하 놈은 감옥 안에 큰 형님을 뵈러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고 그렇게 그 뒤에도 소리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들도 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접었다는데요. 이 부하 놈은 어디가 죽었는지 또 아니면 미얀마로 다시 돌아갔는지 그렇게 그냥 온데간데 없이 인간 증발해 버렸다고 합니다. 역시 부하 놈들은 믿을 바가 못 된다. 내 혼자서 해나가는 게 제일 안정하지. 조커화는 이제부터 독고다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는데요. 그러면 곧바로 또 은행으로 갈까요? 아니랍니다. 조커화는 이 감옥 안에서 또 수많은 죄수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놈은 야, 그
큰 일을 하려면 이 권총 갖고는 안 된다. 장진을 봤냐? 그분은 이 산탄총 30여 자루에 자동 소총 두 개까지 보유하고 계셨지. 그러한 이 큰 놈들이 있어야 큰 일을 하는 거다. 너 그거 아니? 장진이 썼었던 산탄총 세 자루가 아직도 중경경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단다. 자고로 범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우리 같은 날강도들이 죽으면 생애 사용했었던 무기를 남기는 게다 라고 하면서 그 짱쥐는 극찬하는 거였답니다. 그래, 하기야 큰 총들이라면 이 다 남자들이 로망이지. 그래, 나도 까지가 그런 큰 놈 하나 챙겨야겠다. 이때는 2009년 3월 19일 밤 7시쯤이었습니다. 이곳은 중경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중경시 까우신취 군부입니다. 이 군부 앞에는 한진량이라고 부르는 군대가 이 꼿꼿하게 서서 보초를 섭니다. 네, 이 한진량은 그해 나이 18살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한진량이 앞에 이 100m 좌우 되는 곳에서 조크화가 나타납니다. 멀리서 그 보초병을 척 살펴보자 이 앳된 얼굴이 한진량은 81-1 자동 소총을 척 거머쥐고 있었답니다. 이 바짝 긴장하여 서 있는 걸 봐서는 이 군기가 바짝 오른 신병이겠죠. 하여 조크화는 피식 웃으면서 느슨하게 다가갑니다. 네, 왜냐면 이러한 보초병들이 자동 소총에는 탄약들이 없거든요. 조크화 이놈은 마치 조롱이라도 한 듯이 보초병 앞에 척 서서는 이 담배 불을 딱 지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진량도 주의를 하면서 무슨 일이라고 묻는 거죠. 무슨 일이냐고. 그러자 이 조크화는 피식 웃으면서 허리 뒤춤에서 오사시 권총을 척 빼들고는 찰컥하고 장전하는 것도 보여줬답니다. 뭐야? 하지만 이 나이 어린 보초병은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나요? 그렇게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머리에 총을 맞고는 즉사하는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이 군부 안에서 다른 한 보초병이 나오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네, 근데 이 보초병도 이 보고는 뭘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면 이 새로 나온 보초병은 총은 없고 탄약만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의 군대 주둔지 보초병들은 보통 두 명인데요. 그 두 명은 자동 소총과 탄약을 각각 그냥 따로따로 가지고 있답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가 닥쳐야 이 탄창을 건네줘서 다음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보초병한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조크화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탄약 보초병한테 또 땅 하고 한 방 날렸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천만 다행으로 이 보초병이 귀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크화는 81-1 자동 소총을 착 집어들어 밀고는 또 탄창을 지닌 그 보초병한테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너 뭐야? 땅땅! 네, 그 시각에 저쪽에서 총소리를 들은 두 명의 군대가 이 부랴부랴 뛰어온 거였죠. 이쪽화를 발견하고 이 권총을 쏴댔는데 너무나도 멀어서 명중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쉽지만 조크화는 이 맞바다 빵땅 하고 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크화는 아주 태연자약하게 걸어서 후퇴하면서 한 오솔길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계속 성큼성큼 쭉 걸어서 여러 교차점을 지나가서는 나갔답니다. 네, 그러자 그의 앞에는 이미 기다린 지 오래된 택시 한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놈이 이미 그 전에 이 택시 기사를 보고 미터기기를 계속 켠 채로 기다리게 한 거였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님이 자동 소총을 메고 들어오는 모습을 본 그 택시 기사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중에 택시 기사가 이 경찰들한테 제보한 데 의하면 그때 조크화는 권총을 꺼내 보이면서 그냥 딱 한마디만 했었답니다. 어이, 좋게 좋게 가자 라고요. 그렇게 조크화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계획해놓고 진행하는 아주 치밀한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2009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시절에 중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2009년에 중경에 있던 공상대학에 다녔거든요. 네, 바로 이 조크화가 날아다니던 그 중경에서 말입니다. 그 시절에 중경에서는요, 정말로 중경시장이 누군지, 이 사천성 성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조크화와 류환이 이름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였답니다. 재산이 7조인 흑사회 조폭 두목 류한과 그 현상금이 500만 위엔으로서 역대 넘버원인 쩌우크화는 동시대 같은 곳에서 활동하였던 거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난리를 친 쩌우크화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네, 그것은 이 다름 아닌 자신이 아지트인 묘지 무덤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동소총을 손에 넣은 쩌우크화는 새로운 장난감을 구매한 이 어린이처럼 그냥 기뻤다고 합니다. 이놈은 자동소총을 처음 메고는 그 묘지 무덤 주위를 무려 20분이나 군대 걸음으로 척척 돌았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이 갑자기 찾아온 자동소총 앞에서는 애어른으로 변하는 게 바로 남자랍니다. 그렇게 군대 놀이를 할 거 다 한 쩌우크화는 곰곰이 또 생각해 봅니다. 이 자동소총이 비록 위력도 세고 멋지지만 그가 진행하는 작전들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이 큰 총을 메고 다니면 눈에 그냥 확 띄잖아요. 그가 지금껏 해왔었던 작전들은 이 몇십 초 이내에 확 끝내버리고 재빨리 도망치는 게 중요한데 말입니다. 이러한 작전에서 자동소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겠죠. 오케이, 뭐 비록 멋지지만 또 그대로 비닐로 꽁꽁 싸서 이 현금들을 묻어둔 곳에 함께 그냥 거의 묻어줄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무덤에는 100만 위엔이 현금에 또 81-1 자동 소총까지 함께 묻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날강도들이 원피스가 아닐까요? 예전에 1인 미디어들이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한창 생방송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생방송을 켜고 그 쩌우크화가 남겨놓은 보물 무덤을 찾아다니던 1인 미디어들도 많았답니다. 생방송으로 이 묘지 무덤 주위를 이리 뚜 또 저리 뚜지며 다니는 거죠. 하여 이로 인하여 이 무덤 안에 고이 묻혀있는 고인들에 대한 이 신뢰라고 또 엄청나게 비난받은 놈들도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한때는 이슈였었죠.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뒤져도 역시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쩌우크화 이놈이 웬만큼 예리한 놈이어야 말이죠. 이렇게 중경인 모 산속에 이 무덤에다가 보물을 숨겨둔 쩌우크화는 이제 중경시를 떴답니다. 왜냐면 중경시 안은 지금 경찰들이 이잡듯이 그냥 아주 발칵 뒤집고 있었거든요. 쩌우크화는 그런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요. 네, 어디로 옮겼냐면요, 후난 장사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네, 이곳은 역시 짱쥔이 예전에 와서 작업을 진행했었던 곳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쩌우크화는 역시 짱쥔이 팬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낯선 도시로 간 쩌우크화는 또 어떠한 사고를 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